너도 알았다면. 누가복음 19장 42절. 가라사대,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. 예수님께서는 승리의 기세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. 성은 그 뿌리까지 흔들거릴 정도였습니다. 그러나 이상한 우상이 있었으니 바리새인들의 교만이었습니다. 바리새파는 매우 종교적이었고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아주 의로웠습니다. 그러나 회친 무덤이었습니다. 최근에 나의 하루에 있어서 나의 눈을 막고 흐리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? 내 안에 이상한 우상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? 우상은 멀리하고 싶은 끔찍한 괴물이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에서 나를 휘어잡는 성향입니다. 여러 번 하나님께서는 나로 이 우상을 대면하게 하셨습니다. 그때 나는 그 우상을 버려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. 우상 때문에 삶 가운데서 발생한 위기에서 간신히 벗어났지만 여전히 내 자신은 그 우상에게 빠져 있음을 발견합니다. 나는 내 마음에 거리낌이 전혀 없는 그 무언가에 눈이 멀어 있는 것입니다. 정말로 끔찍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아무 방해 없이 찾아오시는 장소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. 성전에서의 예배 시간이나 기도 모임 같은 장소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. 이러한 상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 큰 죄를 쌓고 있는 것입니다. 너도 알았다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의 눈물을 가지시고 우리 마음속에 직접 말씀하십니다. 이 말씀은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. 우리의 눈이 가리워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십니다. 지금 그것들은 내 눈에 숨기웠도다. 왜냐하면 그 죄성이 끝까지 버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. 그랬더라면 하는 이 후회가 얼마나 끝없이 슬픈 것인지요. 하나님께서는 이미 닫힌 문은 다시는 열지 않으십니다. 그러나 주님은 다른 문들을 여십니다. 하나님께서는 닫혀지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가 닫은 문들을 기억나게 하십니다. 더러움에
양보하지 말았어야 할 귀한 생각들을 생각나게 하십니다. 하나님께서 과거를 기억나게 하실 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. 기억이 자연스럽게 역할하도록 두십시오. 기억은 꾸짖음과 징계와 슬픔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수종을 듭니다. 하나님께서는 그랬더라면 하는 과거의 아픈 기억을 통하여 멋진 미래를 펼쳐 주십니다.